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략, 황민혁의 퍼디론, 바로 황민혁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은 장이었죠. 자, 1월 들어서 계속 중국 증시가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롤러코스터를 타다 못해 거의 자이로드롭 수준이죠. 자, 1월 첫 거래 거의 7% 가까운 하락폭, 그러고 나서 잠시 반등 후에 또다시 7%대 하락,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 거의 1% 이상의 변동폭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시장을 다소 이제 뒤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바로 상해종합주가지수의 하락으로 국내 시장 거의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은요, 결국 이제 1월에 대한 1월 효과가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날짜로 따지면 1월 12일입니다. 뭐 중반까지 접어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초반 부분에서의 이런 어려움 자체가 결국은 후반 부분의 그 상승으로 예측 가능성도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울수록요,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론 설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거래소 시장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2,197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5억 원 정도의 매도였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뭐 800억 정도의 매도. 자, 투신 쪽만 거의 300억 정도의 그 매수가 좀 들어오고 나머지 수급은 사실 조금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들은 무려 2천억 정도의 매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매수로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 기관들은 오늘은 좀 눈치를 봤죠. 매수와 매도, 어떠한 뭐 수급의 포지션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뭐 종가 상황에서 딱 확인을 했을 때는 플러스, 수급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었지만 결국은 그 이후의 시간 외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 오늘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331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오늘 456억 원의 매도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 싸움이 일단 뭐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코스닥, 그 위험자산이겠죠, 코스닥은. 그리고 1월 효과는 보통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1월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국내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잠깐 보실 텐데요. 자, 먼저 거래소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현재 거래소 시장은 0.2%의 마이너스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분봉 한번 잠깐 볼게요. 시초가 잠깐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0.8% 정도의 플러스 흐름을 먼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리더니 결국은 하락을 일단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요,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는요,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무려 이제 1% 이상의 상승을 한번 뽑아 올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내려오면서 오늘 후반부에 좀 약세 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을 보게 되면요, 자, 시장이 딱 분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 초반의 분위기는 바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타고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안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좀 반영이 됐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중반 부분부터는 바로 상해종합주가지수의 출발 상황이 계속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그래서 중반부는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개별적인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연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장 초반과 중반 그리고 후반부까지 극심하게 좀 나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섰다고 해서 국내 증시의 아침부터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승 출발하고 나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개장하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신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막 크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당분간은 좀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거래소 시장 좀 일봉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락이에요. 하락으로 일단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지금 고점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점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일봉상의 그 흐름, 장기적인 흐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 자체는 일단 하락으로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고점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박스권에 좀 갇혀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흐름 자체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점도 역시 같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 채널형의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꺾이고 있긴 하지만 그전에 이제 채널의 그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의 반등도 여러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그런 순간들이었죠. 지금 시장도 언제든지 바로 이 전에 돌려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그 전에 돌려냈고 지난 1월달 그 저점 자리 잡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섰을 때 얼마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까? 바로 거의 5개월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랠리였죠. 그리고 지금 1월달에 그 저점자리 그 부근, 바로 지수가 들어 올렸었던 그 자리 부근에 지금 위에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를 좀 지켜내주게 된다면요. 올해도 역시 가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주가의 하락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보다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싸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 자리가 지난 1월 달의 저점 부근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의 그 저점 부근까지 거의 다 위치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의 관점보다는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서 공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 중에서 이제 거래소 시장을 장기적인 어떤 횡보구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봤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요, 주가가 한번 밀려 내려오고 나서, 약간의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자리 거의 700포인트 정도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요, 코스닥의 그 세밀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이 같이 올라가는 듯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결국 추세는 상승 추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추세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의 흐름을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부터 반등이 또 나와줘서 700포인트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현재 흐름 자체가 변화가 생깁니다. 즉,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흐름 자체를 상방향 쪽으로 지금 치고 올리는 듯한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1월 달에 저점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 자리 부분까지 거래소 시장은 내려왔지만 코스닥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뭡니까? 흐름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 주봉상의 흐름을 조금 더,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12월 달 저점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왔던 이 흐름을 우리가 놓고 딱 진행을 해봤을 때요. 지금 일단 50% 지점 구간 그리고 62% 지점 구간 이 구간대만 지켜준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상승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상승 추세 즉 고점 자리가 이렇게 한 파동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이 내려왔고 여기서 다시 치고 올리면 장기 추세는 상승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은요 이 상승 추세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들어 올리게 된다면 장기 추세도 상승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단기로 봤던 이 박스권의 그 고점 자리 또한 돌파가 되는 거.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양 시장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한번 시세가 실리고 그다음에 어떤 모멘텀이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요.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에서 악재가 없다면요. 그 시장은 바로 고점입니다. 즉,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악재가 하나하나씩 소멸되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그에 대한 호재로서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호재만 있고 악재가 없다. 그 시장은 보통 거품이 낀 고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시장은 올라가기 위한 과정 안에서의 어떤 고충을 겪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에 대한 어떤 시황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강의가 진행됐습니까? 퍼즐 이론 안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잡는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황소를 잡는 카우보이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지를 해드렸던 건 뭐냐면, 바로 이번 시간부터는 저평가된 종목, 그 가치주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강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으시고, 오늘의 첫 강의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그 중에서 나는 가치주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식시장 안에서 정말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현명한 수익,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죠. 자,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왼쪽에. 제가 이름을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죠. 네, 워렌 버핏. 자, 워렌 버핏을 바로 가치 투자의 거의 대부로서 이제 맞는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치 투자란 어떤 표현입니까? 이거 가치 투자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방법을 바로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일화를 살짝 얘기를 해보면요. 이 워렌 버핏,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저평가된 종목을 우리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을 바로 워렌 버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빨간 펜을 탁 치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워렌 버핏은요, 처음부터 가치 투자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치 투자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분은 어떤 투자를 했느냐? 이분 처음에 투자할 때 바로 차트를 보는, 예, 차트쟁이였어요. 차트쟁이. 바로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예, 주식 투자라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아마도 11살 때였나요? 처음으로 아마 주식을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차트에 의존을 해서, 예, 차트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럼 언제부터 이 가치 투자를 하게 되느냐? 그건요, 바로 이후에 사실 이 워렌 버핏 스승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스승 중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네,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투자자를 만나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가치 투자로 본격적으로, 예, 돌아서게 됐죠. 자, 가치 투자의 대부 중에 하나가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대학도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있는, 대학으로 가서,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예, 그분이 일하는 곳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같이 회사에서 일을 했죠. 어쨌든 뭐 간단하게 일하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분도요, 처음에 차트에 의존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트에 의존을 해서 돈을, 벌긴 벌었습니다만 큰 돈을 벌진 못했죠. 이후에 큰 돈을 만지기 시작했던 건 바로 이 가치 투자를 하면서부터, 차트가 아닌 이 가치 투자를 하면서부터 정말 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를 잃어왔던 것 역시도 바로 이제 가치 투자를 통해서 그 부를 잃어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지금 가치 투자라는 게 정말 좋은데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선뜻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투자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 투자의 개념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 자체가. 그런데 워렌 버핏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죠. 이 100달러로 시작을 해서 뭐 지금 현재 부를 잃었다.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정말 나이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10년 전에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10년 전에도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 또 20년 전에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20년 전에도 부자였어요. 뭘 했으면서? 바로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부를 잃었습니다. 부를 잃는다는 개념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틀 자체를 깨드릴게요. 이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충분히, 네, 부를 잃을 수 있는, 그것도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께서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치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바로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만 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바로 4천 원에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1달러. 1달러를, 현금이죠. 현금 1달러를 얼마? 4센트에 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달러 누가 4센트에 팝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주식으로 비교하자면 이 기업의 가치는 만 원이에요. 이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가격이 4천 원이라면 이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치 투자,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싼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퍼즐이론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싼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과거에 1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만원 한다. 이 주식은 싼 주식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개념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보시죠. 자, 첫 번째로 복리 효과에 투자를 해라 라고 쓰여놨습니다. 뭐 제가 쓴 거죠. 자, 이 복리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은요, 우리의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바로 복리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예금을 하죠. 예금하면은 뭐 달로 이자를 줍니까? 달로 이자를 안 주죠. 바로 1년이에요. 1년. 보통 1년 만기. 1년 만기가 되면은 얼마 이자를 줍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2.5%의 이자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100만 원 정도를 예금을 했습니다. 100만 원 예금을 했을 때 1년 후에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아요? 2.5%니까 2,500 받는 거예요. 100만 2,500원을 받겠죠? 그죠? 그 2,500원이 이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주식시장은 복리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수익이 날로 발생이 될수 있어요. 날로. 그리고 또 월로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 수익에서 또 뭐가 붙습니까? 그 수익의 금액에서 또 수익이 또 붙죠. 이게 바로 복리의 개념이에요. 이 복리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형상화 시켜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이.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에요.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이죠? 네, 요즘 눈은 내리지 않지만. 자, 위에서, 산 위에서 어떤 소년이, 네, 소년이, 자, 눈덩이를, 요만한 눈덩이를 굴렸어요. 눈이 많이 쌓여있겠죠? 위에서 딱 굴렸습니다. 굴리고 나니까 밑에서 딱 봤더니 눈덩이가 이만해졌어요. 자, 눈이 굴러가면서 군데군데 뭡니까? 실시간으로 굴러가면서 계속 뭐가 붙습니까? 눈덩이가 계속 쌓이, 붙죠? 눈 안에. 그죠? 겉에 막 붙죠? 그게 바로 복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자가 계속 붙는 겁니다. 수시로. 그러면 이때는 좀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밑에서는 이만큼의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 효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생각해 볼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눈을 굴렸을 때 이만큼의 결국은 요만한 그 눈덩이가 이만큼이 불어나게 되는 효과가 바로 복리 효과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뭐 72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72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월 만약에 6%의 이자율로 월 6%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월 수익 6%를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월 수익 6%. 그런데 보통 이제 월로 보통 얼마를 생각하냐면 월로 한10% 이상은 수익을 나야지. 어떤 분은 월한20%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월한 6%의 수익을 냈을 때, 만약에 원금의 두 배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걸 계산하는 게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자, 72에다가요. 72에다가 72를 뭘로 나눕니까? 6으로 나눠요. 6으로. 그러면 1 올라가고 6 되죠? 그죠? 12가 남죠? 그러면 2가 남죠? 그러면 12,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의 이자율로 12달, 12개월을 수익을 내면 원금의 정확하게 두 배가 돼요. 두 배가 됩니다. 두 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 좀 낮은 금액으로 해보죠. 낮은 금액으로.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월6%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정확히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바로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2천만 원밖에 안 되네. 2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네.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2천만 원이 끝입니까? 거기서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1년 동안 또 6%씩 수익 내보세요. 얼마 됩니까? 4천만 원 됩니다. 그죠? 2년 동안 4천만 원이 됐어요. 또 1년 동안 굴렸습니다. 얼마? 8천만 원이 됩니다. 그죠? 또 8천만 원을 가지고 1년 굴렸습니다. 얼마? 1억 6천이 됩니다. 얼마, 몇 년이 걸려요? 2천만 원 됐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됐고, 8천만 원 됐고, 그 다음에 1억 넘게 걸리는 게 4년 걸립니다. 4년. 여러분들 천만 원으로 1억이 넘게 수익이 나는데 4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1년 동안 모은 얼마씩 모읍니까? 1년 동안 모아서 1천만 원 모을 수 있죠, 천만 원. 근데 거기서 4년 동안에서 1억 얼마입니까? 6천만 원 모을 수 있습니까? 모으기 힘들어요. 모으기 힘듭니다. 1년 동안 천만 원 모으기 쉬어도 1억 6천 원은 모으기 힘든 거예요. 4년 동안. 그럼 뭐합니까? 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 100달러로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했겠죠. 그죠? 하지만 이 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여러분들도 부를 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금액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만 원을 시작해서요.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수익을 내면은 바로 원금의 2배가 됩니다. 네, 천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얼마입니까? 2.5%? 2,500원 정도잖아요. 근데 주식으로는 얼마를 벌 수 있다? 네, 천만 원의 이자를 벌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이 복리 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에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꾸준한 수익이 모이면 엄청난 부의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면 잠깐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이건 제가 엑셀 파일로 해서 제가 계산식을 짜놓고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1년 동안 투자했을 때요, 원금에 딱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원금에 딱 2배가 됩니다. 자, 2년 동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원금의 4배가 됩니다. 자, 3년 동안 투자했을 때 원금의 8배가 됩니다. 4년 동안 투자하면은 원금의 16배가 됩니다. 자, 5년은요, 32배. 만약에 6년 후가 됐다, 가정하시면요, 6년 후. 그러면, 자, 보세요. 원금의 64배죠. 여러분들 천만 원 투자했어요. 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6억 4천입니다. 그죠? 집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아, 지금 아니면 안 돼. 테마주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념 한번 세워드릴게요. 자, 한 달이면요, 1개월이면요, 자, 며칠입니까? 보통 30일이죠. 30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봤을 때 1개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그 장이 서는 날, 그죠? 일주일에 총 5번 있습니다. 월화 수목 금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요 보통 20일 정도가 거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 주식을 사고 나서 한 2% 정도 수익 금방 납니다. 사실 그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자마자 몇 분 후에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1일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1%씩만 수익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 몇 퍼센트예요? 20%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6% 수익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일에 1% 정도 수익 내면 됩니다. 3일 동안에. 이 정도의 목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1% 수익을 내보자. 그리고 1% 수익 냈어요. 그 3일 후에 1% 수익을 내보자. 그러면 한 2%, 3%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초과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달성을 하다 보면요. 금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죠? 그냥 월로 6%라고 딱 가져가 해놓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욕심을 부려요. 왜? 2% 수익이 났어요. 그냥 안 팔아요.
달성했는데 3일 동안 목표 수익을 2%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오히려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왜? 2%, 뭐 1. 몇 퍼센트 금방 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내가 지금 한번 크게 먹지 않아도 이게 쌓이면 눈덩이처럼 수익은 불어난다. 그런 개념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두 배의 수익, 뭐 100% 수익, 그다음 150% 수익, 200%의 수익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보통 지금 전체 계좌에서 한 50% 마이너스 정도 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 자 지금 뭐 3일 동안에 1% 2% 쉽잖아요. 사실 그 정도 되신 분도 많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들 능력 되신 분도 많아요. 그럼 이분들도 이 50%를요 지금 바로 복구를 하고 싶어요. 빨리 빨리 무조건 빨리 수익을 내야 돼. 그래 빨리 복구해야 돼. 이런 마음가짐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00%잖아요. 그럼 원금 복구만 할 수 있어요. 원금 복구.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그 손실을 복구 못하는 건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만 좀 버리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손실하신 분들도 충분히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뭘 가야 됩니까? 더 많이 수익을 내야죠. 모아가셔야 돼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상 수익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욕심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손실만 늘 뿐입니다. 네.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건 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통해서 돈을 그만큼 많이 벌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이자, 복리 효과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이제 타이틀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이 군중 심리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중 심리. 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좀 어이없게 봤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화면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로또 아시죠? 로또. 복권. 이 복권에 당첨된 집. 예를 들어서 1등에 당첨됐다. 이 집에 복권을 사러 정말 많이 갑니다. 1등에 당첨됐기 때문에 또 당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죠? 자,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또다시 1등이 당첨될 확률, 로또가 당첨될, 한번 당첨될 확률도 정말, 확률이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또 당첨될 확률은 훨씬 더 작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당첨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저기가 당첨됐대. 저기 가면 당첨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립니다. 몰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당첨돼서 또 당첨되는 경우가 또 생겨요. 왜 그러느냐? 이 확률을 이겨버렸죠. 왜? 사람들이 그만큼 너무 많이 사니까. 확률을 이겨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중심리 자체가 사실 우리가 잘만 생각하면은 오히려 당첨이 안 된 곳에서 당첨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군중심리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바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행동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요. 어떤 그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 차이나 펀드라고만 예를 들어보죠. 많이 손실이 크니까. 차이나 펀드. 이 차이나 펀드에 가입해서 손실 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차이나 펀드가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를 지금은 안 팔려요. 안 팔려고 하고 있어요. 절대 팔 생각이 없다. 이거 무조건 플러스 날 때까지 가져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실수로 해서 펀드를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50%에서. 팔았습니다. 큰일 났죠.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펀드는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안 팔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이너스 50% 난 상태에서 실수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펀드를 당연히 다시 사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삽니다. 안 사요. 에이, 그래, 내가 알았다. 이거 어떻게 사? 안 사요, 그렇게. 분명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잘못 팔게 되면 안 삽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건 뭐 행태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경제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많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군중심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 모여놓으면요, 이 군중심리라는 놈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같이 모아놓고 거기서 같이 모아두면 바로 군중심리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사람들은 똑똑했던 사람들도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네, 좀 희한하죠. 자, 지금 보세요, 화면. 지금 왼쪽에 화면을 보게 되면요. 자, 뭐 처음에는 이 원숭이들이 밑에 모여 있었어요. 네, 위에 바나나가 있잖아요. 바나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가 없을까? 쳐다보고 있다가 한 세 마리 정도, 처음에 한 마리 정도가 한 마리가 올라가서 이 바나나를 따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또 세 마리가 쫓아갑니다. 바나나 먹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원숭이들이 어떻게 됐냐? 다 몰려갑니다. 그 군중심리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몰려갔던 애들은 다 떨어지죠. 그리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던 그 원숭이는 뭡니까? 바나나를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기본. 자, 밑에 있는 이 원숭이 한 마리는요, 결국 가치 투자를 한 거예요. 제 개념은. 군중심리에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가 주식을 샀습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당장, 내가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을 4,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파는 겁니까? 4,000원에 사서 3,000원 됐어요, 이 기업이. 팝니까? 더 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이 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이 만 원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주식을 얼마에 산다? 4천 원에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 투자예요. 그런데 이 주가가 4천 원에 샀는데 3천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손실이 크지?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됩니까? 주매에서는 이거 차트 깨졌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뭐 흘러내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팔아야 됩니까? 왜? 왜 차트를 보고 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기업 살 때 차트 보고 투자했습니까? 아니죠. 그 가치를 보고 투자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기업은 가치는 4천원, 만원짜리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4천원에 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기업이 3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사야 됩니다. 만약에 얼마? 2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할 기업에 왜 투자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게 뭡니까? 가치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절대 가치 투자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요. 그 사무실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회사와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투자 판단합니다. 왜 거기서 투자 판단할까요? 거기는 매체하고 거의 끊겨 있어요. 오로지 신문 같은 것만 보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그냥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내립니다. 오더를 내려요. 어떤 주식을 사라. 얼마. 그러면 그 주식 삽니다. 왜 이런 데서 할까요? 주식을. 돈이 없어서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워렌 버핏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요. 거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정말 멀리 떨어진 열몇 시간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거기서 투자 판단을 모든 투자 판단이 결정이 돼요. 왜?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워렌 버핏도 흔들리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아, 주가가 막 떨어지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군중 심리를 또 피하고
그죠?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어떤 스킬을 배운다? 스킬 같은 거 배울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배워야 되는 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분명히 돈을 법니다. 하지만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 안에서의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같이 투자했으면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는 차트만 봤어. 그럼 차트만 하면 됩니다. 그거 확실하게 구분져야 돼요. 같이 투자를 하면서 차트를 본다? 절대 안 됩니다. 차트를 하면서 같이 투자, 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것도 안 돼요.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출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대출. 자, 여러분들 대출 많이 받으시나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뭐 집을 살 때나 뭐 그럴 때 땅을 살 때 뭐 그럴 때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대출 받아서 성공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어요. 대출 받아서 정말 큰 부를 이룬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출은 안 돼요. 왜 그러냐? 주식은요. 우리한테 바로 성과를 줄 수도 있지만 바로 성과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는 비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악재가 돌출됐을 때 그런 경우 주가가 갑자기 크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감당이 안 됩니다. 대출할 때는. 그런 거 자체가 감당이 안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패를 많이 하죠. 나는 칼같이 잘라내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칼같이 잘라내려고 생각하고 컴퓨터 앞에 계속 붙어있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건이 발생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있다가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 나는 여기 컴퓨터 앞에서 계속 보면서 또 밥을 먹을 거야. 배달 시켰는데 돈을 주러 나간 사이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돼요. 칼같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은 절대 주식을 통해서 이 대출을 하는 경우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은 특히나 또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거 스탁론 많이 쓰시죠. 네,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2008년 이전에 예전에 정말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그 랠리 그런 시장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씁니다. 왜?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손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요. 1억을 갖고 주식을 하다가 처음에 대출 안 썼어요. 얼마가 됐느냐? 바로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손실이 5천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투자금이 1억이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것도 무려 50%나. 그러면 이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00%의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5천만 원 대출을 하면은 네, 대출을 받으면 쉽게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출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거 손실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끝. 자, 보세요. 우리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만약에 50%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바로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처음에 원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1억이었어요. 그럼 총 얼마입니까? 원금은 1억이었지만 대출까지 해서 총 2억을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운 좋게 50% 수익이 나버린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죠. 5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됩니까? 얼마 됩니까? 총 3억이 되죠. 그죠? 2억에서 50% 수익이 났으니까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자, 3억 중에서 자, 여기다 주고 3억 수익이죠. 수익이 3억입니다. 이 3억 중에서 대출은 1억. 대출 1억을 뺍니다. 1억을 빼요. 그렇죠? 대출 1억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바로 2억이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투자금은 바로 1억이었는데 1억을 통해서 얼마를 번 겁니까? 1억을 번 거예요.
얼마로? 50% 수익이 났을 뿐인데. 그냥 원금 1억을 갖고 100% 수익이 나야지 1억을 버는데 50% 수익만 나면은 1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대 개념. 자, 반대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운 좋게 수익이 나면 상관없는데 운 나쁘게 50% 손실이 발생됐어요. 운 나쁘게. 정말 힘들겠죠. 원금이 1억이었고 대출이 1억이었습니다. 근데 50% 손실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2억 투자했는데 얼마 남은 겁니까? 1억 남은 거죠. 1억. 그 중에서 얼마? 1억이 대출입니다. 1억 대출 빼요. 얼마 남습니까? 0원 남아요. 50% 손실 발생했는데 내 계좌에 0원이 남습니다. 이걸 깡통이라고 그러죠. 깡통 계좌. 50% 손실만 해도 깡통 찹니다. 하고 싶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해도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앞에 설명드렸죠? 복리효과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벌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는 또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모든 결정은 정말 그 회사 먼 곳에서 투자를 해요.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 정말 시골이에요. 깡촌. 그런 데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결정을 내려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뉴스에 반응해요. 뉴스.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자, 투자자의 대부분은요.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중장기. 나는 정말 길게 보고 있어. 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 삽니다. 악재 팔아요. 호재 사고 악재 사는 게 아니에요. 팔죠. 그래서 뉴스에 항상 반응합니다. 이 분기 실적이 어떻고 저렇고. 요즘에 계속 나오죠. 4분기 실적이 뭐 좋을 거니 나쁠 거니.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나잖아요. 그죠?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반응합니다.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고서에 반응해요. M&A. 그죠? 어떤 다양한 또 이슈. 이런 것들에 반응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급등주에 또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죠? 대선 테마주. 또 어떤 테마가 형성됐다. 급등하고 있다. 저 뭐일까 저거 사야 되는데 저런 거. 이런 것도 침을 지지를 흘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테마가 형성되면,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거의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주가는 따라가게 되죠. 자,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 예를 들어서, 자, 과거 내용이에요, 과거 내용. 기사 내용을 잠깐 이제 글로 적어봤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인 테마주 주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문모씨 관련주로서 꼽히는 서희건설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거 지금 며칠입니까? 이 며칠 만에 지금 186%까지 팍 오른 거예요. 주가가.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먹어요. 절대. 다 수익 못 냅니다. 이거.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보통 어디서 잡느냐면 거기 고점에 잡아요. 흔들릴 때 그냥 저점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 따라붙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갖고 있다 갑작스럽게 내 계좌를 봤더니 큰 수익이 났네.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런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 뒤에 따라붙은 분들 거의 수익 내기 힘듭니다. 이거. 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가는 기업 가치로 회귀하죠. 다 떨어져요.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오겠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올라오고 팝니까? 손실인데 안 팔아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플러스 180% 났잖아요. 금방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납니다. 보세요. 손실 나고 있죠. 순손실. 이자는 얼마입니까? 돈도 없는데 이자 계속 내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자, 한 가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두 마리의 경주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식과 잠깐 비교해서. 두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자, A라는 말이 있고요. B라는 말이 있어요. A라는 경주마예요, 경주마. A와 B 경주마 모두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출전을 못해요. 오랜 기간 동안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A라는 이 말은요, 우승에 대한 이력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한, 거의 밑에. 그죠? 뭐 후발. 후발 주자 정도? 네. 그 정도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B라는 그 경지만은요, 과거에 우승 이력이 있는 거예요, 우승. 우승이, 여러 번 우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감기 걸렸잖아요. 출전 못하죠. 말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몸값이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죠. 똑같아요. 몸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두 개 모두 다 떨어지잖아요. 말을 비유해 본다면.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두 마리 경주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경주마를 선택한다면 어떤 경주마를 선택하시겠어요? 두 말의 가치는 싸졌습니다, 지금 다. A, 과거에 좀 꼴찌만 했던, 꼴찌, 후발에 거의 밑에 있던 그런 경주마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우승 이력이 있는 경주마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사야죠. 우승 이력이 있는 경주마를 사셔야죠. 자, 그건 뭘 통해서 봅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저평가된 거죠. 그런 개념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1번 말. 수익은 계속 좋아요. 보세요. 근데 단기순 뭡니까? 손실 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손실 내고 있는데 이자까지 나가고 싶고. 영업활동 없죠. 투자는 또 빌립니다. 안 좋은 상황이죠. 감기 걸려도 제대로 걸렸어요. 그 두 번째 말 한번 보세요.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순이익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그리고 뭐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근데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해요. 왜?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기 때문에 약값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요. 건강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2번 말에 투자하셔야 됩니까? 1번 말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요, 역발상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청개구리가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번 말 제가 얘기하니까 1번 말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돈은 계속 손실을 못 갑니다. 주식시장에서 청개구리가 되시면 안 돼요. 자,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번 말이에요. 1번 말은 뭐였습니까? LG전자였어요. LG전자 다시 떨어졌어요. 주가가 감기 걸려서. 그런데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투자했는데 많이 떨어진 다음에 투자했잖아요. 37% 수익을 주네요. 8개월 동안 37%. 오, 대단한 수익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쌀 때 샀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라는 경주마였어요. 우승 이력이 있는 경주마. 8개월 동안, 같은 기간 동안 111%의 수익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으로 가치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뭐 이후에 대한 강의 내용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본 개념들을 잘 잡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처럼 안 되라는 법이 없죠. 네, 한국에서도 워렌 버핏 한번 나와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워렌 버핏이 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고지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부터 금요일이죠. 이틀 동안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3시부터 4시,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들 들어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